네, 이번엔 두 번째 열대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들어오셔서 두 번째 물고기 선택하고 자, 열기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리졸빙 컨텐츠 네임 컴플렉트라고 하는 창이 좀 떴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불러온 그 PC 3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있는 개체에 대해서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무비 클립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것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개체에 대해서 이름을 바꿀 것인지 또 아니면은 그냥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설정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Always Overwrite 해서 덮어쓰기를 실행을 해 주시고 자, OK를 눌러 주시면 모든 그 개체에 대해서 덮어쓰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그 처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생긴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움직임만 약간씩 조금 다른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시작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 물고기가 나타나도록 위치를 시켜 주시고 자, 이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한 얘기는 65페이지 하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100번 프레임을 또 더블 클릭해서 자, 움직임을 처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0번 프레임 더블 클릭해서 자, 무브 효과 넣어주시고 물고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그 중앙 위치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이쪽으로 물고기를 옮겨주시고, 열대로 옮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방향을 트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무브 효과를 지정을 하고,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돌려줬는데요. 자,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100번 프레임 바로 옆에 101번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 자, 여기에, 플레이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무브 효과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를 치고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렇게 무브 효과를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 다음에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그 플레이스 된이 위치에서 자, OX 단추를 좀 눌러주시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요 기준점, 플레이스 진이 기준 위치부터 시작해서 얘가, 반대 방향으로, 자, 회전해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움직임 처리가 이렇게 되다가, 자, 이 위치에서 새로 다시 시작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물고기가, 자, 움직이기 위해서 200번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 자, 200번 프레임에서 다시 무브 효과 넣어주시고, 자, 이 물고기를 약간만, 자,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자, 얘는, 똑바로 가야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고, 똑바로 이쪽으로, 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 201번 프레임에 플레이스, 처리하고 좌우 대칭 시키게 되면 다시 물고기가 돌아오게 되죠. 다시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300번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고 무브 효과 넣어 주시고 자 약간 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쪽으로 아래로 자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이제 301번 프레임에서 플레이스 좌우 대칭 시켜주고 약간만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 400번 프레임 더블 클릭해서 자, 무브 효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 중앙에 있는 기준점을 시작의 기준점에 딱 맞춰서 놔주시면 되겠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고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을 이첫 번째 그 물고기에 대한 것은 이게 곡선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음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곡선으로 자,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직선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그 설정 사항에서 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지금 움직임이 직선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플레이스 하지 않고 첫 번째 그 이동 경로를 무브 효과로 계속 이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곡선 방향으로 자, 움직인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자, 직선 형태로 움직임이 처리가 되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플레이스를 쳐서 움직임을 새롭게 주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70페이지의 참고사항에 대한 무브와 무브 사이에 플레이스를 넣을 때에 대한 설명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한 설정사항을 맞춰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그 이어서 그 다른 그 물고기에 대한 설정 사항을 불러와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